나를 위해 다이어트 식단 준비에 돌입한 소라씨. 과연 20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던 특급 식단은 무엇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냉장고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띄네요. 저게 뭘까요? 이건 식단표 아닌가요? 2년 넘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까 음식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식단을 지키지 못하고 분식을 먹다 보니까 또 2, 3kg가 금방 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식단도 좋은 식단을 짜서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했더니 살이 점차 이렇게 잘 빠지더라고요. 건강식을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관련 자격증까지 땄다는 소라 씨. 딸을 위한 메뉴가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두부에 양파, 닭가슴살까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드는 오늘의 요리. 바로 두부와 각종 채소를 이용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 두부 샌드위치입니다. 여기에 추가 메뉴도 있다는데요. 탄수화물의 정점 파스타까지 오늘의 점심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치고는 좀 푸짐해 보이네요. 미연아, 다 됐어. 와서 먹어. 진짜? 와, 너무 맛있겠다. 우리의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와, 뭐가 이렇게 이뻐? 맛있겠다, 완전. 진수성찬. 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소라 씨.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이 네 번째 다이어트 얼라이브 코드입니다. 해산물 파스타도 먹어봐. 새우도 우동통하고.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그때 제가 인스턴트 음식이랑 뭐 배달 음식, 또 밀키트 조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고생했어요. 다이어트 성공 후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많이 좋아졌다는 소라 씨. 아, 배불러. 잘 먹자. 그러면 우리 잊지 말고 챙겨 먹어야 될 거. 엄마가 꺼내줄게. 식사 후 소라 씨가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DNR17입니다. 20kg 체중 감량뿐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극복에도 이 BNR17이 도움이 됐다는데요. BNR17을 꾸준히 섭취하니까 장이 편안해지면서 이게 배변 상태도 좋아지면서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싶어서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소라 씨의 현재 장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장내 세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장내 유익균 5종류 중 무려 4종류가 검출되었고요. 유해균은 한 종류도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신소라 씨의 장내 세균은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유해균에 비해서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똑같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유해균이 많은 분보다 더 쉽게 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꾸준한 노력과 장내 세균 관리로 요요 없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BNR17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BNR17을 섭취하게 한 후 8주간 임상실험을 한 결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불편함을 현저하게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라 씨의 건강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체중 증가와 함께 당뇨병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장내 세균과 당뇨병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또한 BNR17이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수송체인 글루티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글루티포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고 혈당이 높아지며 당뇨가 생기는 건데요. 이때 BNR17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BNR17을 섭취한 쥐의 글루티포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BNR17이 글루티폴을 늘려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신소라 씨처럼 비만이 고민이라는 주부 두 분이 모였습니다. 다이어트와 장 건강 회복에 도전하기 위해서인데요. 파이팅! 제가 뭐 장이 별로 안 좋아서 배탈도 나고 설사도 변비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좀 건강한 장으로 돼서 건강하게 좀 생활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어요. 비만과 그로 인한 합병증, 장 건강 악화로 고생하고 있다는 체험단.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허리둘레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 개선을 위한 2주 프로젝트에 나선 도전자들. 도전자들은 2주간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식단 관리도 병행했습니다. 거기에 매일 BNR17을 섭취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했는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2주간의 힘겨운 도전이 끝이 나고 다시 만난 도전자들,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어떤 건강한 변화를 느꼈을까요? 제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가지고 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장도 편안해지고 살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과연 도전자들의 느낌대로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을까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진영 씨는 2주 만에 2.3kg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중성 지방과 혈당 수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아 씨 역시 14일 만에 3.6kg 감량, 허리둘레는 무려 20cm나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 수치도 정상 수치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BNR17.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 및 비만 그룹이 BNR17을 12주간 섭취한 결과 허리둘레가 약 5cm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도 체중은 물론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BNR17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이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분비되면 오히려 식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BNR17이 렙틴 호르몬 수치를 낮춰 식욕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BNR17,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권장량은 425mg 정도이고 모유 유산균 BNR17은 미생물이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